이름이 토오소가 원래 있었던 그런 단어는 아니고 제가 한자를 조합해가지고 새로 만든 단어거든요. 식물성 베이커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부터 얻는다. 자연으로부터 땅에서 자란 것들로부터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토, 흑토, 그리고 끝에 본디소 해서 토오소라고 지었어요. 설탕 무첨가된 두유이고요. 이게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현미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농 비정제 원당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루류는 보통 쌀가루 그리고 아몬드 100% 밀가루가 섞이지 않은 아몬드 100% 가루, 그리고 단호박 가루, 그리고 알루미늄 프리, 베이킹 파우더, 소금, 천일염, 호박씨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가게 자체는 2년 정도 됐고요. 저는 한 1년 정도를 더 준비하고 했고, 그 생각했던 거는 한 그 더 3년 전부터니까 한 5, 6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건 호박씨. 되게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쌀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서 좀 건강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다가 좀 그게 꿈과 좀 연관돼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클린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또 환경에도 좀 무해하잖아요. 식물성 재료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꿈만 꾸다가 지금은 네,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